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렌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낮 11시쯤 프로젝트문 공식 트위터에서 양이면 양, 내용이면 내용,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업데이트 공지 그리고 4장 PB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오늘은 자그마치 공지 내용만 14페이지에 달하는 시즌2에 대한 소식과 저의 생각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2 레미니센스 공지에 나온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즌1 자아 파편 2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이전 시즌의 자아 파편, 랜덤 혹은 선택 파편 상자들 모두 그 수의 절반을 끈이라는 재화로 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시즌으로 요월된다고 합니다. 시즌2가 되기 전 여러분들이 모은 파편 개수를 확인하고 아직 획득하지 못한 성능 좋은 인적이나 에고들을 시즌1 파편과 교체각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영상에 5월 31일까지 시즌2가 시작하기 전 얻고 가야 될 인격 티어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 번씩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장 메인 스토리와 시즌2 패스는 매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장의 메인 스토리는 상, 중, 하로 나눠지고 6월 1일은 상부분의 초반 챕터, 6월 8일은 중부분의 중반 챕터, 6월 15일은 하부분의 후반 챕터를 업데이트하고요. 시즌2 패스는 6월 1일은 1에서 20렙 보상, 6월 8일은 20에서 40렙 보상, 6월 15일은 40에서 60렙 보상, 그리고 패스 최대 레벨 보상이 해금된다고 합니다. 패스 레벨은 순차적 업데이트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에 따라 계속 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악귀에 빙의하여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거울 던전 돌리는 데 써서 단 하루 만에 패스 60렙을 찍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6월 8일 신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은 20렙 보상까지가 최대이고 패스 초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 상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6월 8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축적해놓은 패스 경험치는 그대로 누적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즉시 40렙 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패스 초과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6월 15일이 돼야 모든 패스 보상을 전부 획득 가능과 동시에 지금 현재와 같은 패스 초과 보상인 선택 상자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개발진들이 개발 속도에 비해 유저들의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하여 내린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효율이 매우 좋았던 시즌 패스 초과 보상을 15일 이후에 획득 가능하게끔 조정하였기 때문에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설령 시즌2가 돼서 반갈죽이 되더라도 선택 상자들을 아껴서 15일까지 나올 시즌2 인격이나 에고들을 교환하는 각을 보거나 깔끔하게 6월 15일 이후에 초과 보상을 받아서 교환하지 뭐 라는 마인드를 미리 탑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격 동기화 그리고 에고 환상 획득 단계를 최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릴 때는 끈과 해당 수감자의 자아 파편도 소모된다고 하니 시즌2에서는 파편의 사용처가 많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림버스 컴퍼니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만 많다면 인격 뽑기를 왜 함? 거울 던전 돌면 되는데? 쿠쿠루 삥뽕 같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편 상자들을 흘러넘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끈 소모처와 파편 소모처를 추가함으로써 유저들도 납득할 만한 파편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격 레벨 상한도 증가가 될 예정이니 우리 모두 경험치 던전을 1회도 깰 겸 매일 한 번씩 도는 습관을 갖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림버스 컴퍼니가 오픈 초부터 아니 가챠 게임에 천장이 없어? 이 돈에 미친놈들이네 하고 대차게 까이곤 했는데 시즌2에는 이상교환이란 이름으로 드디어 추출에도 천장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미지 그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천장을 200법으로 잡은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상교환은 특정 추출에 등장하는 대표 3성 인격 혹은 에고들만 교환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이상은 공유되지 않고 서로 별개의 재화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추출 기간이 끝나면 교환되지 않은 이상은 끈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상 차원 찍기 에고를 먹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파우스트 뽑기에 150뽑을 하고 홍룡 이상 에고 뽑기에 50뽑을 해서 총화 200뽑을 했으니까 이상 에고와 교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 아니고요. 이상 에고를 교환하고 싶다면 이상 홍룡 에고 추출해서 150뽑을 추가로 해야 되고 파우스트 뽑기에 150개 이상은 따로 파우스트 특성 추출을 50뽑을 추가로 뽑기를 해서 천장을 치던가 추가로 뽑지 않고 추출 기간이 종료되면 150개의 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즌2 추출 자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추출은 뽑기, 자판기는 파편 교환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즌2에 넘어오면 시즌1 인격들은 특정 픽업이 나오면 뽑기는 가능하지만 파편 400개를 모아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시즌2에 넘어오는 획득하지 못한 시즌1 패스 에고들은 자판기에서 파편 400개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시즌1 이벤트 인격과 에고인 료고파 료슈와 평생수투 싱클레어 에고는 시즌2가 시작되면 시즌1 헬스치킨 이벤트 복각 혹은 또다시 뿌릴지는 모르겠지만 료고파 료슈만 시즌1 삼성 인격 확정 추출해서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3가 시작해야 자판기에서 파편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료고파 료슈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시즌2가 되기 전에 얻으시기를 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림버스 컴퍼니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울 던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근데 꽤 많은 내용의 변경점이 있어서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기에 거울 던전 2 관련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함 티켓 꾸미기 기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7개의 색상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 에고의 풀 일러스트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명함 꾸미기도 좋지만 저는 관리자, 회사, 친구, 이 옆에 길드 시스템, 즉 이걸 프로젝트문 세계관으로 바꾸면 사무소, 협회를 만들어 유저들끼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림버스 컴퍼니 버스 꾸미기 컨텐츠가 나왔으면 하는 유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디렉터 지훈 킴 님이 여러 의견을 듣고 관련 컨텐츠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UI UX 개편 편의성 작업 최적화로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어 후식으로 주는 디저트 느낌 같죠? 결론은 이번 업데이트에선 하지 않고 먼 훗날 5장 업데이트 시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 저는 이게 빨리 메인 DC로 나왔으면 하는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독성이 구린 UI UX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은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일단 이 편의성 작업 최적화 이 부분, 특히 그놈의 로딩 중 화면 좀 줄이거나 로딩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는 없을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평소 림버스 게임 시간의 절반은 로딩 중 화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의 복잡성에 비해 튜토리얼은 너무 간략하다 생각하는데 소량의 광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짧은 1웨이브 전투 맵들을 통해 핫 뺏어오기 아니면 속도의 기능, 각각의 버프와 디버프들의 용도와 활용법, 마이너스 코인 인격들과 에고들의 설명, 회피, 방어, 반격, 활용법 등등 좀 더 설명을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패키지가 추가됩니다. 시즌2 정착 지원품으로 가격은 99,000원으로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구성품을 보면 387번 정도의 담보 혹은 38번의 뽑기가 가능한 정도의 유료 광기, 30회 뽑기 티켓, 경험치 티켓 여러 개와 끈 80개, 시즌2 자아 파편 선택 상자 40개인데 기존의 림버스를 계속 플레이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돈으로 그냥 치킨 4마리 뜯는 게 100배는 더 이득이고 림버스에 시작한 뉴비 정도는 사두면 초반부 핵심 인격 동기와 레벨업 등등에 정말 편리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건 시즌1 정착 패키지를 사본 저 흑으로서 느껴봤기에 나는 가짜 게임에 돈 쓰는 거에 큰 부담은 없고 빠르게 재화 보조 단계를 넘기고 싶으신 분들은 살만한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착 지원품 밑값을 하는데 이 가격이 99,000원은 좀 선 좀 세게 넘네요. 이런 거 안 사도 꾸준히 1-1 보상 받고 천천히 게임하면 모든 컨텐츠 즐기는데 무리가 없는 게임이니 소가금으로 즐기실 분들은 이런 거 사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시즌2 패스부터 먼저 구매를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무과금 유저분들도 이제 패스만큼은 사는 거를 좀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은 한무 거울 던전 돌아서 얻는 초과 보상 상자들을 파편 교환해서 바꿔먹자 라는 마인드, 아니면은 진짜 게임에 나는 돈을 안 쓰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일 텐데 여기서 얻는 초과 보상의 차이가 무과금은 상자 1개, 패스 구매자는 상자 3개로 무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게임에 들인 시간과 정성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재밌어서 이제 계속 즐길 거라 라는 가정 하에 패스를 구매한 남들이 거던 한 번 돌 때의 보상을 얻기 위해 엔케팔린 모듈을 3배를 소모해서 거울 던전 3번을 돌겠다는 마인드는 저는 제 지인이 나 림버스 컴퍼니를 나 패스도 안 사고 무과금으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은 한번 설득은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 다음에 거울던전2와 관련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